소영이 공부해서 대학 갈 일 있냐? 가게 물건 누가 다 집어가도 모르겠다. 눈병 났냐? 아니에요.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후남이 일이 딱해서요. 아니 무슨 소리냐? 난데없이 후남이 일은 뭐고 또 딱한 건 또 뭐여? 잘 참아 넘긴 거지. 지가 다 잘 참아 넘겼으니까 지금 좋아진 거라고요. 아, 후남이가 책을 써냈다더니 아, 그 책에다가 저 살아온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써놨다는 얘기요? 지 얘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. 그냥 소설인 거지. 저 살아온 게 어때서? 아 부모가 없나? 형제가 없나? 아 공부를 못했나? 아이 어디 그 책 나 좀 줘봐라. 뭐라고 썼나 좀 보게. 아니 어머니는 글씨가 자라서 못 보세요. 기집애가 별짓을 다 해야. 아이고 원 누구 아는 사람이 책을 썼다는 얘기는 머리털 나고 내 처음 듣는 소리네. 아 곱게 있다 시집이나 갈 것이지. 그저 뭐든지 지 맘대로 후남이겐 아주 자발적게 하는 데는 뭐 있대니까. 아이고 참. 요사 뭐지? 건더기 좀 더 넣어. 씹히는 게 많아야 제맛이 나지. 저 후남 씨 책 괜찮을까요? 없는 걸 쓴 것도 아닐 거 아니야. 순덕이 할머니가 순덕이 고모들 구박하면서 키운 거 삼동네가 다 알아. 저야 태어난 아버지가 책을 가지고 와서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 읽으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. 순덕이 할머니가 읽으시면 어쩌나 하고요. 그 양반이나 나나 언제는 뭐 책 읽고 살던 사람들이든가. 소영이 엄마한테 책을 괜히 빌려줬다 싶기도 하고요. 책이 어디 그 책 한 권뿐이던가. 책방에 쫙 깔렸을 텐데. 점심이 늦었네. 태연 엄마 이 선생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간걸요? 토요일인데? 그럼요. 일주일 내내 싸래요. 우와 맛있어 보이는데. 아빠 밥 있어? 밥이야 했지만 또요? 손 씻으세요. 아유 밥을 먹어도 금방금방 배고파요. 한창 때니까 그렇지. 더구나 이 선생은 운동을 하니까 더 그럴 것이고. 에휴, 그러면서도 학생들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 먹는 거 검사하고 그러죠? 그럼 규리 뭔가를 가르치자는 것이지. 나도 열무김치 비비게 해줘. 알았어요. 아 맛있겠다. 자 그러고 구경만 하고 섰지 말고 좀 도와요. 에? 이 사람이란 말이요. 일을 하고 나야 밥을 먹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 않고. 돈 있으면 좀 돌려주라고? 응. 총각이 무슨 돈 쓸 데가 있다고. 이러지 마십시오. 다 아시면서. 데이트? 허세 부리지 말고 있는 대로 해.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. 아닌 게 아니라 자금이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. 좋을 때네. 나도 많이는 없고 조금밖에 없어. 마누라한테 타성이 신세 뻔하지 뭐. 아, 이거 안 되겠네. 내가 오늘 좀 들려서 가야 하는데 비상금이 없으면 어떡해. 아, 깜빡했네. 미안. 아이고 재건 데이트로 해.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. 응? 미연아 너 도대체 왜 그래. 아 기왕 나온 김에 너 시집갈 때 갖고 갈 냉장고 하나 받으면 좋잖아. 엄마 얘기가 다르잖아요. 우리 집 냉장고 자그맣고 구닥다리라고 바꾸시겠다더니. 그래 그건 그렇지만은 아니 그럼 너 시집갈 때 냉장고도 안 갖고 갈까? 어? 예. 왜? 오디오 세트는 갖고 싶니? 아니에요. 그냥 눈에 띄길래 보는 거예요. 그래. 그런 건 우 교수랑 같이 의논해서 같이 보고 같이 정하는 게 좋을 거다.
미연아. 엄마 냉장고나 고르세요. 큰 걸로 하신다며? 난 우리 집 거보단 네 혼수품을 고르고 싶단 말이야. 미연아, 가. 아, 엄마 잠깐만. 그 냉장고 문은 어지간히 여닫는다. 아,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전기 닳는 거 몰라. 소영이, 외할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냐? 몰라요. 에휴. 아니, 이 양반이 핫바지 방구 세듯이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고 노네. 에휴, 하기야. 청승 떨며 구들목 찌고 있는 것보다야 낫지. 할머니 혼자 말 잘해요. 너도 내 나이 돼봐라. 아니, 근데 네 엄만. 엄마 방에서 공부해요. 공부? 아니, 여적도 그 책에다가 코를 박고 있단 얘기요? 아니, 살림하는 여자가 그럴 새가 어딨다고. 너 후남이 대의울 생겼어? 아니에요. 아니, 근데 그놈의 책엔 무슨 소리가 쓰였길래 깜짝깜짝 놀라는겨? 어머니다. 아유, 아니래니깐요. 이 선생, 책 잘 읽었어요. 선생님, 좀 미숙한 데가 많죠? 아니야, 그렇지 않았어. 난 글쓰기에 어려움을 안다면 아는 사람인데 대단해요. 내 고등학교 때 이 선생 실력을 알아봤지만. 아, 선생님. 어때? 책은 좀 나가고? 아니요.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. 저, 선생님. 아니, 이 선생 책을 들고 있잖아. 사인 좀 해주세요. 사인? 책 어디서 났지? 서점에서 샀어요, 선생님. 그래. 자, 나 먼저 나가요. 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제가.